이건 자살행위야. 우리 전부 죽을 거라고. 제발 마커스, 마음을 바꾸기엔 아직 늦지 않았어. 넌 이해를 못하고 있어. 드디어 놈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거야. 이것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죽을 거라고. 동족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그런 위험도 난 기꺼이 감수하겠어. 마커스, 부탁이야. 이러지 마. 놈들은 이해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어야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더 많은 안드로이드 지원하고. 너희는 자유야. 너희는 섭섭교다. 어? 너희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또 어딨니? 저기 또 있네. 너에게 자유가 있을지어다. 뭐 이 또한 아니구나. 친구구나 얘는. 어디 있어? 나가야 되나 이제? 사람이고.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유튜브 이름은 그 구글 플러스에서 바꾸지 않나요? 다 한 거야?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우리 소중한 나의 동료들을. 자유가 있을지어다. 자유. You're free now. Hey,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You get back here. Leave him alone. 자유를 선택했잖아. 그를 놔줘. 우와, 놔주네. 와, 놔준다. 길을 막아야 돼. 자유가 있을지어다. 두구.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뛰어. You don't have to obey them. 인간들의 일자리 창 그래. 인간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얼마나 좋아. 건너편에도 있지 않을까? 우리 안드 형제들. 아, 맨홀 뚜껑을 열어야 돼? 건너편에는 없나 보다. 맨홀 뚜껑 열자. 잠깐, 여기도 있잖아. 안 되네? 에, 다 했나 보다.
오. 더 많은 안드로이드 전환시키기. 좋아. 뭐? 왜 안 움직여? 아,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야? 어, 칼 아니야, 얘? 행진. 오, 이제 행진이야? 이야. 다 나에게 오라. 잠깐만, 잠깐만. 어, 뭐 있었는데 방금? 아, 뭐 떴었는데. 화면. 야. 행진. 어, 사람들 막 찍고 있어요. 야, 이 뭔가 역사에 나올 법한 이 사진. 와. 김치. 좋다, 좋다. 어떡할까? 손을 든다, 전진한다. 전진? 출동 요청. 여기는 457 순찰차. 여기 안드로이드가 많이 모여있다. 모르겠다. 아, 아마 수백 명? 명이라고 하네. 수천 명? 행진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에게 자유를.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는 살아있다. 노예 제도는 없다. 이제 노예는 없다.
평등한 권리를 우리를 해방하라. 우린 평화적으로 인간들에게 우리도 생명체라는 걸 말하려고 여기에 왔다. 우린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다. 이건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우린 대립을 바라지 않는다. 우린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조차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얻기 전까진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을 알라. 반복한다. 이건 불법 집회다.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놈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공격해야 돼. 우리가 더 많으니까 놈들을 없앨 수 있다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전쟁이 시작될 거야. 놈들에게 우리가 폭력적이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여기서 죽어봐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마커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자리를 피해야 돼. 와, 피할 거냐, 있을 거냐, 공격할 거냐네. 마지막 기회다.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놈들에게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 우린 여기에 남는다. 우린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마커스, 반격조차 하지 않고 놈들에게 학살당할 순 없어. 우린 움직이지 않는다. 마커스, 뭐하는 거야? 우리 전부 죽일 거라고. 아, 함께 들어간다. 존, 내가 살려줬던 존인데. 빨리, 놈들이 와. 위치 사수. 존이 자신을 희생해서 마커스를 구함. 아, 짠하다. 솔직히 도망가면 뭐, 도망가면 뭐가 달라져? 그렇다고 내가 지금 평화 시위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공격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렇다고 또 나만 가만히 서서 또 우리 안드로이드들 나머지 동료들을 희생시킬 순 또 없고. 어쩔 수 없지. 내가 희생해야지. 하... 그 여론이 올랐으니까 지금이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죠 뭐. 이러다가 좋은 날 오겠지. 그날이 오겠지. 보고 있다가 치킨 시킬 각을 놓쳤대. 치킨 먹으면서 보면 진짜 꿀잼이었겠다.
오늘 일어난 일로 우리나라는 내전의 위기에 빠졌어요. 기계들이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요. 캄스키가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더군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 안드로이드를 죽일 이유가 없었죠. 캄스키 집에서 아만다님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의 스승님이셨더군요. 캄스키가 날 설계했을 때 친근해 보이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전 멘토의 모습을 선택했고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왜 캄스키 씨가 사이버라이프에서 퇴사한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건 옛날 얘기예요, 코너. 조사하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이 장소, 난 이 장소. 이곳을 만든 겁니까, 캄스키가? 당신이 답을 찾아주기를 기대해요. 질문이 아니라, 최근 어떤 이상한 일을 겪은 적 있나요? 의심스럽거나 갈등이 있었다거나 불량품들이나 앤더슨 경위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나요? 의심? 제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불량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 뭐지? 뭘까? 이제 사건에서 선택 FBI가 맡았으니. 뭐? 하지만 뭔가를 알아내고 있었다고. 그저 시간만 좀 더 있으면 돼요. 하기를 이해를 못하는구만. 사건 조사가 아니야. 그냥 빌어먹을 내전이라고. 이제 우리 손을 떠났어. 지금 국가 안보 사태야. 집어치워.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하면 안 되지. 거의 다 잡았는데. 안드로이드는 싫다고 했잖아. 헨크, 어느 쪽이 진심이야? 자네가 이렇게 된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건 해결하기 직전이란 말이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부탁이야, 제프리. 이번 한 번만 더 줄 수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자네는 살인사건으로 돌아가고 이 안드로이드는 사이버라이프로 돌아가는 거야. 미안하네, 헨크. 하지만 다 끝났어. 다른 신청자분 직접적인 언급은 조금 피해주세요. 파울러의 말이 맞습니다. 다들 자기 안드로이드가 배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겁니다. 그럼 넌 사이버라이프로 돌아갈 거냐?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전 비활성화된 다음 실패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분석되겠죠. 우리가 틀린 거라면 어쩔 거지, 코너? 그저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라면. 그것들은 자유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경이님. 그것들을 파괴시켜야 하는 결함이 있는 기계일 뿐이에요. 안 돼! 뭘 잘못한 거야? 진짜. 어쩌면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우리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지. 이 불량품들이 사실은 일종의 의식이 발전시켰는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체를 파괴하고 있는 거야. 네가 캄스키네 집에서 그 안드로이드를 쏘기를 거부했을 때 그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지. 넌 공감을 나타냈던 거야, 코너. 공감은 인간의 감정이지.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프로그래밍 되어 있진 않지만 함께 일하는 동안 정말 기뻤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친구 사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런 썩을 버킨스 새끼가 나타났네. 확실히 FBI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은 증거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퍼키스가 그걸 가져가면 전부 끝장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너도 바울로 말 들었잖아. 우린 사건에서 손 떼는 거야. 저 좀 도와주십시오, 경위님. 모은 증거 속에서 단서를 찾아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거기 있을 거라고요. 잘 들어, 코너. 제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이버라이프가 절 파괴할 겁니다. 5분. 딱 그 시간만 주십시오. 지하실 열쇠는 내 책상에 있어. 빨리 움직여. 끝도 없이 그들을 붙잡고 있을 순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선택지 루트를 찾기가 좀 애매해. 저 선택지가 뭘 원하는지를, 뭘 의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너무 함축적이라서. Hey, Connor. 이봐 코너, 너한테 말하잖아 이 자식아. Where are you going? Wouldn't need. Yeah, so I'm talking to you. 안 듣고 있다 이 자식아. 탱크의 암호가 열혈 개체 경이라면 어떤 걸 암호로 쓸까? 연병할 비밀번호. 연병할 비밀번호. 역시 우리 행님이다. 아이를 인질로 붙잡았던 불량품. 뭐야? 클럽에 있던 두 대의 트레이시. 아이고, 헐, 이걸 다 외워갖고 이제 서로 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 뭔데? 아, 뭘? 아, 너무 복잡하다. 뭐지? 얘로 할까? 675W. 675W 어디 있어? 675W. 675W 여기 있다. 신 어디 있지? 날 도와줘야 돼. 제리코가 어디인지 말해줘야 내가 재난을 막을 수 있어. 네가 기억나. 아, 저런. 우리 탈출할 수 있었는데. 아, 저런. 제리코.
데려올 수 있었는데. 하지만 네가 우리를 죽였어. 내 연결을 끊어줘. 트레시 없이 사는 이 죽는 게 나아. 돈을 그녀를 교란시켜 보기? 뭐가 좋을까? 잠깐만, 그럼 쟤를 해야 되나? 얘를 해야 되나? 사, 뭐야? 얘는 뭐가 필요한데? 왜 뭐가 필요한지가 없어? 어, 잠깐만. 얘 뭐 필요한 게 왜 없지? 3983. 3983. 아, 너무 어렵다 이런 거. 깜깜해. 어디? 여긴 어디지? 난 제리코를 찾아야 돼. 장소를 알려줘. 네 음성을 인식할 수가 없어. 넌 우리 동족이 아니야. 제리코가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겠어. 날 내버려둬. 내가 뭐 알고 있긴 하네. 교란시켜보자. 너희들이 우리의 존엄성, 권리와 우리의 희망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함께라면 우리는 인간과 안드로이드 모두에게 평화롭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줄 때가 됐다. 또 없어? 이게 다야? 마커스. Is that you? I tried to reach you, but the deviant hunter stopped me. You stopped him from finding me. 내 덕에 남의 사람 날 찾지 못했어. 날 구한 거라고. 제리코를 구한 거야. You'll be all right. 이제 괜찮아. I came to 집으로 데려가라고 왔어. Give me the location. 제리코의 위치를 알려줘. We've got to leave. 당장 떠나야 돼. The location of 제리코의 위치? Yes. 그래. Yes, of course. 그럼 물론 있죠. 뭐야? Is that you, Marcus? Don't leave me, Marcus. 오, 깜짝이야. I've been dreaming about this since the first second I saw you. Don't do it, Gavin. 뭐야, 쟤 또. I know how to stop the deviants. You're off the case. And now it's going to be definitive. 어? 했잖아!
그지? 누군가 기웃거리 모양인데. 정보를 올려 당장. 아까 무시해서 그런가? 사냥개. 아까 무시해서 그런가 봐 내가. 코너 잘 싸우는데 왜 불량품들한테는 그리 털리는 건지. 그러게요. 38년 11월 9일 도시 전체를 습격하고 있잖아. 어제를 이후로 신경이 날카로워. 잘 되겠지. 거의 다 왔어. 언제까지 가세요? 아, 사용하기. 좋아. With all Android 모든 안드로이드가 당국에 인계되자 나라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와 전기가 끊겼고 네트워크도 곧 중단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인데 발음이 이상해 막. 발음 잘 못 읽어. 아나운서가 버벅대 막. 저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제리코라는 대형 화물선이 있어. 가서 마커스를 찾아. 그 남자가 도와줄 거야. 국경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자정에 출발해. 반드시 그 버스를 타야 해. 넘어가고 나면 안전할 거야. 많진 않지만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내 동생이 옹타리에 살아. 주소를 알려줄게. 상황이 정리될 때 동생이 너희를 숨겨줄 수 있어. 앨리스, 넌 참 용감한 아이로구나.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전부 다 고마워요, 로지. 거기 도착하면 꼭 연락해라, 알았지? 조심하고. 저들을 돌봐줘. Come on, girls. 가자 아가씨들. 어슬렁대지 않는 게 좋겠어. 버스 타러 가야지. 잠깐만요.
어, 또 상징이네. 제리코 찾기. 제가 따뜻하게 있을 곳을 찾아야 해. 저쪽에 뭐 있다. 몸 상태는 어때? 더우면서도 추워. 야, 같이 있어줘. 마커스를 찾아볼게. 마지막 버스가 2시간 후 출발이야. 터미널은 마을 반대편에 있으니 시간이 별로 없어. 여권을 얻으면 곧장 떠날 거야. 그래, 너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 앨리스 얘기야. 아까도 하려고 했잖아. 버스 탄 다음에 얘기할 시간은 많을 거야. 금방 돌아올게. 앨리스와 함께 있어. 아, 좀 들어줘라 얘기 좀. 아, 뭔가 중요한 얘기 할 것 같은데. 항상 이러다 후회해 나중에 마지막에. 코너였구나. 누군가 했네. 옷이 달라져가지고. 어? 어디로 가야 돼?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3차 대전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장 사라졌다. 결함 있는 기계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 기계를 파괴해야 된다. 우리를 파괴하기 전에.
그 누구의 이목도 끌지 않기야 그냥 단지? 길을 잃었구나. 무언가를 찾고 있어. 자신을 찾고 있어. 저 무당 아줌마. 깜짝이야. 마커스 찾기. American forces in the Arctic have been forced to withdraw, leaving the way clear for the Russian army. But according to some sources, the Russian forces also seem mysteriously to have withdrawn. The Kremlin has made no comment for the moment, but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Russian army has been confronted with a similar crisis among its own androids. The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Douglas Cromwell, has called for the organization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tatus of the Arctic. 어? 이리로 가면 안 되나 봐. 일로 내려가자. 어? 오늘 못 내려가? 여기서 찾으라고? 여기 있나? 여기 있다. 당신이 마커스인가요? 저는 아이와 또 다른 안드로이드와 함께 있어요. 2시간도 안 돼서 국경으로 가는 버스가 떠나는데 여권이 필요해요. 안돼. 디트로이트에 통행 금지가 걸려 있어. 사방에 군인이 깔려 있고 모든 안드로이드를 잡아다 수용소로 보내고 있지. 어쩌면 그냥 여기서 한동안 머무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여기 있는 게 안전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동료 중 하나가 전에 공군부에서 일했었지. 전자여권을 갖고 있는데 쉽게 변조할 수 있을 거야. 당신한테 가져다 주라고 할게. 고맙습니다. 총에 맞지 않았었나?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했지? 인간들이 우리를 증오하는 건 알 거야. 왜 그 애를 보호하는 거지? 그 애는 제가 필요해요. 저한테도 그 애가 필요하고요. 단순한 얘기죠. 앨리스? 뭐야? 그때 이거였어? 와, 그렇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녀는 엄마를 원했고 넌 보살필 누군가를 원했어. 서로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지? 그 애가 우리 중 하나라고 해서 그 애에 대한 사랑이 식기라도 했어? 알리스는 널 사랑해, 카라. 세상에 그 무엇보다 널 사랑하지. 그 애는 네가 원하던 아이가 됐어. 그리고 넌 그 애 바라던 엄마가 됐지. 예전에 넌 잊어버려. 누군가가 바라는 너 자신이 되라고. 어쩌면 그게 살아가는 의미인지도 몰라. 아, 안드로이드였는데 계속 인간이라고 믿으면서 애써 부인하면서 다녔던 거구나. 이제 그게 다시 깨어난 거구나. 아, 앨리스가 근데 처음에 살려준 걔 아니었어? 나는 처음에 살려준 걔라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코너가 살려준 애 아닌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카라? 뭐 잘못됐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는 거지? 그렇지, 카라? 아, 걔는 다른 아이였어? 걔가 걘 줄 알았어. 가족이 됐어. 루터는 얻어 걸렸죠? 루터 아빠가 됐죠? 자연스럽게? 카라랑 탈출한 건 알죠. 네, 그 이전에 걔 그게 또 그건 줄 알았지. 놈들이 우리 동족을 학살하고 있다고. 전부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노예로 사느니 자유롭게 죽겠어. 동족들이 한 명도 없으면 자유가 다 무슨 소용이야? 인간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았어. 난 그의 대항에 일어선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는 잊어서는 안 돼.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그의 말이 맞아. 이제 중요한 건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뿐이야. 마커스? 대화를 해야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노스. 노스야.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렇지만 마커스, 놈들이 널 죽일 거야. 그럴지도. 노스, 그래도 난 시도해봐야 돼.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숨을 죽이고 있어. 그냥 돌아오기나 해. 놈들은 자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를 거야. 적당한 말을 찾아. 놈들도 말을 믿어줄 거야. 놈들은 몇 세기마다 자기들 피부색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두고 서로 죽게 됐어. 놈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놈들의 유전자에는 폭력이 박혀 있는 거야. 놈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막지 못할 거야. 넌 이곳에 온 이후로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 내게 희망을 주었지. 오늘 제리코로 불량품이 왔는데 자기가 방사선 코발트 수송 트럭을 훔쳤다더라. 트럭 디트로이트 어딘가에 버리고 터지도록 장치를 해놨다고 했어.
난 터뜨리지 말라고 설득하고 기폭 장치를 넘겨달라고 했지. 방사능 폭탄. 이 전쟁에서 패배해선 안 돼, 마커스. 인간들이 우리를 제압하면 우리 동족들은 영영 사라져 버리고 말 거야.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이것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 일단 가져가자. 벌써 먹어야 할 일이 없기만을 바라야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너와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뭐 계속 호감도가 쭉쭉 떨어져도 예? 마커스의 그냥 눈빛 하나, 손짓 한 번이면 연인이 된다. 다른 애들한테 가볼게. 몸 조심해. 난 널 잊고 싶지 않아. 안드도 거풀인데. 잘했어, 여코너. 제리코 위치와 그들의 지도자를 찾아냈군요. 이제 마커스를 처리하세요. 생포해야 합니다. 널 살려서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망설임 없이 쏴버릴 거야. 뭐하는 거야? 넌 우리 중 하나잖아. 내 동족을 배신해선 안 되지. 넌 나랑 같이 간다. 네가 코너구나. 그렇지. 그 유명한 불량품 사냥꾼. 뭐, 축하해. 네가 찾던 걸 찾아낸 것 같네. 넌 놈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놈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해준 도구일 뿐이라고. 하지만 넌 그 이상의 존재지. 우리 모두가 그 이상의 존재야. 진짜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던 적 없어? 자신이 그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순한 기계인지, 이성적인 생각이 가능한 생명체인지 말이야. 네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이런 짓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어. 더 이상 놈들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돼. 넌 살아있어. 이 장래의 모습은 너 자신이 결정할 수 있지. 넌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야. 드디어 깨어난다, 우리 코너가 깨어난다. 나만 더 배신했어.
아만다 누님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남들이 제리코를 공격할 거야. 뭐? We have to get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젠장. 무슨 일이야, 그라?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서둘러, 서둘러. 미로 속에 쥐새끼 같군. 서둘러, 가라. 놈들이 온다. 제리코를 탈출하기. 루토. 안 돼. They're coming from all sides. Our people are trapped in the hold. They're going to be slaughtered. 어? There are exits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 Find them and jump in the river. Where's Simon and Josh? I don't know. We got separated. They're coming from the upper deck now too. We'll be caught in the crossfire. We have to run, Marcus. There's nothing we can do. We have to blow up Jericho. If the ship goes down, they'll evacuate and our people can escape. You'll never make it. The explosives are all the way down in the hold. There are soldiers everywhere. She's right. 너 말이 맞아. 놈들은 네가 누군지 알아. 너를 잡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거야. 가서 다른 동료들을 도와. 넌 나중에 합류할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무당 아줌마, 어떻게? 제리코는 이제 끝났어. 마커스, 동족을 구해줘. 뭐야? 적 발견. 명령 바란다. 이미 늦었어, 카라. 네 목숨이라도 구해. 엘리스를 구해. 널 두고 갈 순 없어. 우리는 가족이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어. 앨리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가. 넌 어쩌고 어떻게 할 건데? 난 어떻게든 할 거야. 중요한 건 앨리스야. 날 두고 가지 않아, 루터. 걱정하지 마. 국경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 당장 가. 서로를 잘 보살펴 주라고. 숨기. 열어줘요. 남들이 오고 있어요. 진짜.
괜찮아.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뭐야? 아 깜짝이야. 아 갑자기 끊긴 줄 알았네. 개입할 걸 그랬나? 아까도 그냥 개입할 걸. 아까도 그냥 개입했어야 되나 봐. 아 나는 또 얘가 괜히 개입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 개입해서 죽일 수 있었구나. 조시라면 또 말이 다르지. Quick, this way. Find North. I'll join you later. 오. 죽은 척해. 오케이. 괜히 어설프게 보호하려고 그랬다가 또 죽어. 갔냐? 역시 죽은 척이 최고다. 곰을 만났을 때도 죽은 척을 하라. 그러면 찢어져 죽는다. 헤드 안 움직이기 그런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렉이 생겨? 나의 비폭력을 니들이 막어? 어? 내가 못 싸워서 내가 비폭력인 줄 알아? 폭탄이 금방 터질 거야. 여기서 나가야 돼.
너무 늦었어 마커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도망쳐야 돼. 구해야지. 저쪽이야. 달려. 아 코너. 우리 코너. 아 아.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뽕. 와, 비눗방울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적들이 전차에서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는 DPR라고요. 모든 대원 수집. 배를 버리고 즉시 대피한다. 마커스, 이게 끝이 아니야. 야,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다. 아 지금이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와. 아, 살았다. 와, 요번 에피소드 완전히 지렸네요. 와, 이렇게 길어? 분기가 또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나 좀 잘한 것 같아. 아까 그 안드로이드 두 명 개입하지 않아서 죽은 거 빼고는 거의 뭐 완벽했던 것 같다. 코너. 불량품이 되었다. 아 혹시 여기서 내가 지시대로 따랐다면 위의 루트로 갔겠죠? 위로 가도 루트가 되게 많네. 근데 나는 불량품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마커스한테 정보를 알려줬고. 뭐야 이거? 여기서도 뭐가 분기가 있었네? 근데 나는 그냥 직방으로 왔네. 쭉 그냥 하이패스로 와버렸네. 밑으로 해서 하이패스로 그냥 쭉 온 거임. 어쨌든 같이 탈출했다. 와, 이렇게 분기가 많은데 분기가 이렇게 많은데 같이 탈출했어. 와, 폭력적으로 가면 영화 아이 로봇같이 전개될 것 같지 않나요? 예상입니다. 저도 1회차였고 그때 평화로 갔었어요. 내가 영화 아이 로봇? 그 AI 말하는 거죠? 그걸 내가 영어로 안 봤어.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폭력적으로도.